농지 투기와 농지 쪼개기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. 정주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됐다며 농업 경영 계획서에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지 않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허위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 주말 농장 체험 영농의 경우에도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농업 경영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.